사과가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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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가가 할 거야. 나무가 여기 봐봐. 나무가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따뜻한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거래요. 무슨 나물까요? 거짓말. 사과나가 주렁 주렁.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자 나무가 기지개를 켰어요. 잠잘 잤다. 드디어 봄이었구나. 얼른 새순을 틔워야지. 나무에 초록잎이도 돋아나고 꽃봉오리도 얼굴을 내밀었어요. 와, 가지마다 하얀 꽃이 가득 피었어요. 달콤한 향기가 솔솔. 무슨 과일 나물까요? 꿀. 내게 꿀을 줄수 있니? 달콤한 향기를 맡고 꿀벌이 붕붕붕 찾아왔어요. 물론이지, 마음껏 가져가렴. 꿀벌은 신이 나서 이 꽃, 저 꽃을 돌아다니며 꽃물을 먹고 꽃가루를 옮겨주었어요. 꿀벌이 다녀간 뒤 얼마 안 되어 꽃잎이 떨어졌어요. 안 돼.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연두빛 열매가 맺혔어요. 동그랗고 작은 열매예요. 이게 열매가 된대. 그래? 무슨 열매 될까? 냉골. 오오. 우와. 열매는 조금씩 조금씩 커졌어요. 신기하네. 이제 무슨 과일 나무인지 알겠나요? 무슨 나무인가요? 바로 아삭아삭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였어요. 초록빛 사과는 햇빛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오, 빨갛게 들려고 한다.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사과가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햇빛을 듬뿍 받아서 맛있는 사과가 되어야지. 가을이 되자 빨간 사과가 나무마다 주랑주랑 동글동글 탐스럽게 자리 갔어요. 사과를 따서 먹어볼까요? 사과? 오케이. 오, 사과를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온대. 오, 이렇게 하니까 예쁜 꽃 같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견뎌낸 사과나무가 참 대견해요. 꽃! 엄마, 가글도. 저기, 그래, 사과 있잖아, 싱크대 가면.